젊은 시절 늘씬한 몸매와 고운 목소리를 자랑했던 김영림. 그녀는 1961년 성우로 데뷔해 방송활동을 시작. 이후 TV가 개국하며 자연스레 연기자로 진출하는데 1977년 특집극 아리랑아에 출연한 그녀는 동갑인 최불암의 딸을 연기하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민족을 위한 인간은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말씀마저 못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쯤이면 되죠. 그만큼 희생하셨으면 되는 거죠. 왜 떳떳지가 못하신 거예요. 이후 김영림은 주로 연배가 비슷한 연기자들의 어머니 역을 맡아 연기했는데 드라마 후회합니다에서 그녀는 실제 나이차가 한 살 나는 김혜자의 시어머니 역을 맡고 어머나. 가족의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림은 극 중에서 며느리를 구박하는 악독한 시어머니를 연기한 탓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생겨났는데 참 욕 많이 먹는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후회합니다라는 작품 할 때 제가 야외 촬영을 나가가지고 돌팔매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땐 더 그랬겠지. 고맙다. 고마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1980년에 출연한 드라마 딸에선 실제 5살 차밖에 나지 않는 임현식의 엄마 역을 연기하고 아저씨 나 이거 마구라 좀 불러주십시오. 아 마구자가 없으면 어때? 입고 와야지 나 지금 나와줘. 아 그게 너 엄청 어울리기나 언니? 보이는 색깔인데 네, 아, 잘하시네. 저 어떤 사람 보세요 언니. 꼭 미는 들리고 말에는 전문이 없구나. 아 그래도 말이야. 나이 차가 무색할 만큼 완벽한 연기를 선보인 김용림. 그녀도 당찬 커리어 우먼 역을 맡은 적이 진짜요? 있었으니. 오. 드라마 당신의 초상에서 뛰어난 사업가 기질과 리더십을 가진 사장 역을 연기했다. 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어머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장님이셨구나. 다 여러분들이 염려해준 덕분이에요. 며칠 안에 우리 집에서 잔치 한번 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회의 시작합시다. 이후 연기력이 빛을 발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그녀. 1984년 김용림은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사랑과 진실에 출연해 며느리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 역을 맡아 연기를 펼치고 네가 하는 게 뭐이니? 살림을 반들반들 윤나게 살아내는 사람이니 애미로 자식 키워내기를 그렇게 열성이 있기를 하니 머리 복잡한 남편 시중을 다소곳하고 조용하게 잘 들기를 하니 1985년 드라마 억세풀에선 생활력 강한 어머니 역을 연기하는데 쌀이다 쌀 쌀! 아이고 아니 당신은 이 비상식에 쌀한 말이 어디요? 난 부끄러울까 그렇지. 아유, 아유, 하나님께서 이 쌀을 지음지하셨구나. 어이구, 아유. 아무도 안 들어주시고. 어머, 어떡해. 말을 하기야! 맡은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열연을 펼친 김용림은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1985년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 아... 뿐만 아니라 한국백상예술대상에선 TV 부문 연기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그녀에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는데 사랑과 야망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기억들을 아직까지 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오랜 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고 사랑받아왔고 또 저 자신도 배우로서 너무 열심히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극 중에서 그녀는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 역을 연기하고 별일이 새록새록이야. 어쩌자는 심보야 도대체. 무슨 배포를 다 통행금지 밖에서 넘기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제는 외박까지 해? 아이고 쥐뿔도 아무것도 가장 무릇은 못하면서 그래도 남정네 행세는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아버지가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셨는데 어머님 걱정을 하셔야죠. 걱정인 성아! 발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 평생 아버지가 외박하신 적 있어요? 무슨 키를 살리고 죽이고 뭐냐? 그래서 평생 외박한 적 없으니 외박 한번 해보라고 부추겼니? 아 참 귀가 다 멍멍하네요. 떼쓰지 마세요 어머니. 아 지금 이웃집들 다 잔다고요? 네 소리가 더 크다 이놈아.
앉으셔.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5분 안에. 영영 안 돌아 무조건 딱 극신. 다음 날 남편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는데 김영림은 겉으론 억척스럽고 강인한 여인이지만 속으로 고통을 사귀고 인내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그려내며 호평을 받았다.